아니, 인물은 반반하더구만. 반반하지? 아이, 훌륭하지. 성질은 완전. 좀 안 생기고 착한 애가 나? 이쁘고 극성 맞은 게 나? 송부장님 말 틀려. 얼굴 이쁜 것들 맘 꼬인 데 없이 칭찬만 듣고서 성격도 좋다더니 참도 좋아. 시작이 그래서 그래. 아, 그냥 미안하다 수리비 주지. 너 같은 맞은 지지배한테 사과가 나와? 아니 뭐가 이뻐서? 아니 뭐가 미안해서? 지가 전화만 보다 부딪혔어. 우리도 마찬가지지. 그리고 말 있잖아,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고. 왜 떡인 줄 아냐? 떡 먹고 목에 걸리든지 체하든지 하라 소리야. 생각해서 주란 게 아니고. 근데 어떻게 자꾸 만나냐? 신기해요. 전생에 왼수였나 보지. 그럼 프로야는데? 그것도 다 유부녀야 보니까. 유부녀들이 겨나와서 처녀 행세더라고. 아니야 글쎄. 야, 드라마 보면 이게 남자 여자 싸우다가 정들지 않냐? 그건 드라마고. 아, 정들 상대가 없어서 그런 애랑 정들어. 난 귀엽던데. 변태냐? 네가 맞았어 봐. 그날 손이 얼마나 매운지 그날 잘못하면 고막 터졌어. 아 진짜 무늬만 남자지 남자 아니야. 말빨 웬만한 여자 명함도 못 내밀어. 나나니가 상대했지. 나댄 곰탱이들보다 나. 요즘은 침묵 금 아니라 동도 아니고 플라스틱. 떡 붙는 남자들 제일 매력 없어. 속 터지고. 내 앞에 쉬는 말이 없어지고. 뭐가 좋은데? 송주 오빠 닮았으면 뭐해. 기본이 돼 있어야지. 기본 안 된 건 또 뭐 있니? 우리가 사실 실수한 거지. 우리 아니고 네가. 너가 그날 자초지종 먼저 파악했었어야 했어. 너 같으면 내가 없어졌는데 그러고 있으면. 저기요 물어볼 게 있는데요. 얘 우리 친구들 왜 이러고 있나요? 제 발로 들어와서 안겼나요? 아니면 댁들이 데리고 들어왔나요? 그렇게 물어? 아, 지금도 그때 느낌 생생해. 정말 판타스틱했어. 무드 잡고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했는데 판타스틱해. 했든 당했든 느낌이란 게 있잖아. 취해서 그렇게 느낀 거겠지. 술 기운. 남자도 술 마시면 여자 다 예뻐 보인다며. 만에 하나 혹시라도 또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면 얘기하고 번호 따. 필수 인연인 것이야. 악연. 사람끼리 궁합 있어. 그 오빠들 속으론 나 한 번씩 생각해. 전혀 재수 운붙었다 생각해 우리 다. 남녀가 그렇게 찐하지 않아. 그만해 역겨워. 얼굴도 조각이지만 가슴은 얼마나 단단한지. 1년 12달 알게. 그만해 그만하라고.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예보도 없었는데. 그러게요. 혹시 팔 그림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림도 실증 날 때 있으니까. 네. 받으시면 일서적 써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산 받으세요. 네.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 비 맞으세요. 보니까 비서 같진 않고요. 캐주얼 입는 비서 있어? 우리 조 대표 나갔니? 네. 이런 날은 샌드위치가 아니라 부침개 먹어야 하는데. 덕분에 액정값 돌려받는 거 알았잖아. 우리 왜 몰랐지? 저 똑똑이들인가 보지? 우리 오빠 말맞다. 이따가 또 갈까? 아니, 카드만 갈까? 카드 봐. 뭐야? 저 씨! 야! 거기 안 서! 또 이 씨! 야, 오빠한테 영화 보자고 해야겠다. 혜주다. 우리끼리 가. 불편해. 뭐가 불편해? 야한 영화도 아닌데. 영화값도 얼마나 비싸. 오빠 카드 번호 알면 좋네. 홍 결제? MMS 다 찍히잖아. 뭐야?
남의 차를 바꿔 가! 네? 어디요? 샌드빌러! 정말요? 아, 그럼 내가 좀 거짓말을 해? 죄송합니다. 이것들이 완전히 시침을 쎄. 정말 몰랐어요. 어떻게 몰라? 음악 듣고 있었거든요. 빗소리 시끄럽죠. 죄송해요. 죄송하면 다냐고. 사람 철거 죄송하면 다냐고. 아, 어린 것들이 차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냥. 죄송합니다. 가뜩이나 차가 많은데 왜 끌고 나와? 실수로 그런 거니까. 다치면 어떡할 뻔했어. 의쟁이 뜨쟁이 개나 소나. 우리나라 이게 문제야. 젊은 것들이 걸어다녀야지 멀쩡한 다리로. 아니 그리고 몰랐다는 게 말이 돼? 니들 뺑소니야 뺑소니.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음악 소리를 그렇게 구국따라 구국따라 그렇게 틀어놓고 운전하니 사고가 안 나? 무슨 운전이 재미야? 왜? 내 말 틀렸어? 죄송하다고 사과드렸잖아요. 몇 번씩이나. 죄송하면 다냐고. 어? 사람 치우고 죄송하면 다야. 쉬었어요. 밀어나간 것도 아니에요. 금도 안 갚고. 그래서 너 지금 나한테 따지냐? 아이고, 이 뉘집 딸년들인지. 너 고등학생 아니야? 아니요. 딱 보니까 아주 둘 다 그냥 부모 듣고 쏙 잘 빼먹게 생겼다. 왜 욕은 하세요? 왜 안 하게 됐어요? 저희 안 어려요. 먹을 만큼 먹었어요. 어따 눈을 똑바로 뜨고? 빗소리에 살짝 스친 거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일부러 그랬어요? 아저씨 실수 안 하세요? 야, 이거 나 참 나 너 또 봐주려고 했더니 안 되겠다. 너 몇 살이야? 제 나이가 궁금하세요? 몹시 궁금해요. 아, 죄송해요. 어쩌라고요? 경찰서 가요? 보험사 불러요? 이것들이 안 되겠네. 전화해! 이게 저게 하지 마세요. 어른이시면 어른답게. 아유, 여기야. 아, 잡으세요, 잡으세요. 제가 틀린 소리 했어요? 니들은 애미, 애비도 없어. 여보. 아유, 그냥 내가 한 마디 아버지 들으면 두 마디, 세 마디와 연결을 시켜서 하고. 야, 안 되겠다. 니네 전화해. 니네 부부도 나오라 그래. 어? 내 니들 자식들을 어떻게 시킬 때가 알아보자. 그래! 나 애미, 애비 없어. 그래서 뭐 못하는 거 있어? 아이스크림들 사 먹고 수다 떨다 오는 거지? 어이, 차에 우산 있구만. 어디서들 그렇게 쫄딱들 맞았어? 뭐하다?
싸웠지? 아니, 한 말 마. 저희 직원이 내일 방문하고 머리를 설치할 겁니다. 종일 걸리는 건 아니죠? 그럼요. 안녕히 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야야, 앉아봐. 네 언니 단발머리 하라고 했다며? 안 어울려. 그걸 또 얘기했어요? 언니 머리 하나도 허락받고 잘라요? 싫으면 싫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하든가. 일낼 게 없어서 그런 것까지. 아니, 그냥 물어본 거예요. 이러니 어떻게 정이 생겨, 가족으로서. 언니, 입 큰 개구리로 와요. 오빠는 회식이래죠.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노는 거야. 그래야 애기도 즐겁지. 뱃속에서 다 듣잖아. 그치 아가야? 고모 목소리 들려? 뭐 부를래요? 글쎄요. 신청곡. 언니, Mother of Mine. 오늘 엄마 아빠 너무 그리워요. 언니도 한 번씩 그렇죠? 오늘 선지가 운전하다가 어떤 저 미러를 살짝 건드렸어요. 죄송하다고 몇 번씩 사과했는데 올해는 줄 알아요? 애미 애비도 없네. 그 말에 눈이 확 안 돌아요? 그래서요. 한바탕 했죠. 어떤 때 제일 생각나요? 보고 싶고. 남들 다 있는 엄마 아빠도 없고 우리 뭐죠? 팔자들 왜 이런가 몰라. 언니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이라도 있지. 내 오빠라서가 아니라 오빠 진짜 남편감으로서 최고잖아요. 자상하고 성실하고 언니 누구보다도 아껴주고. 아가씨한테도 다시 없는 오빠예요. 그렇죠. 난 결혼 안 할 거예요. 왜요? 오빠한테 못 들었어요? 어떤 집에서 별 볼 일 없는 집안 아니면 오빠 손에 큰 고아 좋대요. 돈이 있길래 뭘 해.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나 자기 며느리 맞을 거라고. 고아는 아니죠. 부모님 일찍 돌아가신 거죠.
언니도 안 됐고 오빠도 불쌍하고 나 때문에 뒷바라지 하느라 등골 휘었잖아요. 어떻게든 성공해서 꼭 오빠야 아가씨 행복 바래죠. 나 때문에 대학도 중퇴하고 언니도 기다려요. 호강시켜줄 테니까 난 뱉은 건 꼭 지켜요. 화장실 좀 갔다 와서요. 하루에 몇 번이나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방광이 눌려서. 엄마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글쎄, 애미 애비도 없냐고 했어. 그 순간 야야 눈이 돌더니 그래, 나 애미 애비 없어. 그래서 보태준 거 있어. 정말? 어.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대? 그러니까. 아, 야야 그런 모습 처음이야. 완전히 눈 뒤집고. 나한테 전화를 하지!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차 타고 가. 아휴.